브루나이를 소개하기 전 간략하게 브루나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루나이는 보르네오섬 사라왁주의 북부에 있는 제주도 3배 면적의 작은 나라이고 국토의 75%는 정글입니다. 언어는 대부분의 사람이 말레이어, 영어와 중국어를 구사합니다. 신앙의 자유는 보장되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무슬림이어서 이슬람 국가입니다. 첫날, 천둥을 동반한 비가 내려서 숙소에 있다가 오후 4시에 비가 그치고 난 후 박장식 교수님과의 저녁 식사를 위해 시내 버스를 타고 이동하였습니다. 버스는 인당 1달러였고 버스 안내양 한 분이 돈을 걷고 차량을 출발 멈춤 지시를 내렸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에 옛날에 존재했던 버스 안내양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더몰에 위치한 뷔페에서 박장식 교수님과 만났습니다. 브루나이에서 먹는 첫 음식 최초 공개하겠습니다. 조개류의 요리가 많이 있고 이슬람 나라답게 돼지고기 대신 닭고기, 양고기와 소고기가 있습니다. 깔끔해 보이는 뷔페 때문에 음식이 맛이 있을 줄 알았는데 딱히 별로였습니다. 조개는 보관한 지 꽤 되어 물맛밖에 나지 않았고 소고기는 질겼습니다. 또한 수박조차 단맛 대신 물맛만 났습니다. 화면에는 나오지 않지만 코코넛과 당근으로 만든 스프는 정말 맛있었습니다. 첫날 문제점은 끝나지 않은 우기와 교통문제였습니다. 1월이라 우기가 끝물인 줄 알았지만 천둥이 치고 심심하면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방수품을 챙기고 짐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교통문제였습니다. 브루나이의 택시는 단 42대밖에 없고 매우 비쌉니다. 버스는 인당 1달러이지만 오후 6시면 운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싸게 이용하기 위해 숙소와 연계된 픽업 차량을 이용했습니다. 여기 아와스라고 써져 있는 것은 버스 정류장을 의미합니다. 브루나이 어디서든 저런 표지판이 있으면 거의 1시간에 한 대씩 버스가 옵니다. 그래서 마음이 엄청 급한 저희는 이날 브루나이 현지인들이 얼마나 친절한가 확인을 하기 위해 숙소부터 목적지까지 차로 30분 걸리는 거리를 히치하이킹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허무하게도 10분 이상 걸릴 줄 알았던 히치하이킹은 1분 만에 끝이 났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그냥 서 있으니까 승용차가 와서 태워줬습니다. 2달러를 내긴 했지만 택시를 타면 5만원이 나오는 가격이기 때문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현지인 친구 하비체를 만난 후 캄퐁아이르를 투어하기 위해 모터보트에 올랐습니다. 동남아의 베니스 캄퐁아이르 최초 공개할게요. 학교도 있고 모스크도 있고 경찰서도 있고 수상가울 있는 다리도 있고 현대건설이 지은 다리도 있습니다. 투어를 마친 후 오마르 알리 사이프디 모스크로 갔습니다. 멀어서 잘 안 보이니까 가까이서 볼게요. 오마르 알리 사이프디는 현재 29대 하산의 볼키아 국왕의 아버지인 28대 국왕입니다. 모스크 내부는 촬영 불가이며 입장 가능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모스크 바로 앞에 있는 이 배는 15세기 명나라의 황실 유람선을 보고 16세기에 본떠 만든 배라고 합니다. 이제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의 음식을 알려면 시장을 가보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브루나이에 딱 하나 있는 야시장 가동 나이트 마켓에 왔습니다. 보시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다른 나라의 야시장과는 다르게 이동로가 매우 깨끗하고 모든 곳에 천장이 있기 때문에 비가 와도 야시장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음식 보겠습니다. 꼬지 사서 꼬지 먹고 버블티 팔길래 버블티 먹고 많은 반찬거리 있고 치킨 있고 빵 있고 미고랭이 있습니다. Could you introduce the food? What is this? This is like barbecue chicken. Daging rendang. Nasi lemak. Yeah, nasi lemak. This is cucur pisang. This is banana coated in flour. That? This one is called kueh Melaya. What? It's called pulut panggang. Gado, gado. This is mee goreng. 야시장에서 여섯 가지의 음식을 먹었는데 모두 저희의 입맛에 맞았습니다. 그중 쿼퀸 말라얏라는 빵은 프랜차이즈를 하고 싶을 정도로 맛이 있었습니다. 밥을 먹고 하산의 볼키아 모스크와 이스타나 눈으로 임하네 정문을 보고 숙소에 갔습니다. 저희는 브루나이 대학생들의 생활이 궁금해서 하피지가 다니는 브루나이 다루살람 대학교로 갔습니다. 그러나 방학이라 그런지 아무도 없었습니다. 무척 아쉬웠지만 현지인 친구 덕에 브루나이 대학교를 봤다는 것에 매우 감사했습니다. 이후 엠파이어 호텔 앤 컨트리 클럽을 갔습니다. 이 호텔은 원래 왕족들이 사는 곳이었지만 이스타나 누를 리만이 만들어지고 난 후에는 귀빈을 모시는 호텔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왕족들이 살았던 곳답게 내부는 모스크의 내부와 비슷했고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인공수영장과 골프장과 해변이 합쳐진 호텔이지만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 많은 쇼핑몰로 가겠습니다. 쇼핑몰은 그렇게 크지 않았고 약간 시장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많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희 팀은 가장 시원한 곳을 찾기 위해 돌아다니다가 카페베네를 찾았습니다. 잘 보이지 않지만 전광판에 있는 메뉴에는 한국어가 적혀 있었고 한국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젊은 문화를 찾기 위해 저희는 PC방으로 향했습니다. PC방은 한국과 비슷했습니다. 사람들은 롤, 배틀그라운드, 카운터 스트라이크 게임을 하고 있었고 매우 시끄러웠습니다. 컴퓨터에는 많은 게임이 있었고 사양이 되게 좋아 보였습니다. 한국과 똑같이 라면, 과자와 음료를 팔고 있었습니다. PC방에 나가고 숙소로 돌아가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브루나이 건물들이 매우 낮아서 일본처럼 지진 때문에 낮게 지은 거냐고 하피지에게 물었습니다. 하피지는 브루나이에는 타산을 볼케한 모스크보다 건물이 높으면 안 된다 라는 규정이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정말 술탄의 권위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친구 차를 타고 많은 곳을 갔지만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우리가 못 찾은 거라 생각했지만 현지인 친구가 브루나이인들은 집 밖에 잘 안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브루나이는 꼭 제주도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교통편은 부족하나 풍경 아름답고 사람이 많이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나이가 들어 손자 손녀가 생긴다면 사람이 없고 한적해 보이는 브루나이에서 살고 싶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슬람이라 폐쇄적일 줄 알았던 브루나이는 개방적이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중 하나가 모든 차량들이 썬팅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친구 차를 타며 옆차 운전자와 인사하는 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브루나이 정글 체험을 위해 템부롱 국립공원에 갔습니다. 모터보트를 타고 등산을 하며 원숭이를 카메라에 담기 위해 원숭이 소리도 내보았지만 찾지 못하였습니다. 높이 약 28m 되는 철탑을 올랐는데 철탑이 한 칸에 두 명이 있으면 안 되었고 많이 흔들려 무서웠지만 정상에 올라가 정글을 한눈에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닥터피쉬에게 온몸 각질 제거도 받고 다이빙도 했습니다. 점심은 훌륭했습니다. 마치 제사상 음식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맛있었습니다. 로얄 리갈리아 박물관 정문입니다. 로얄 리갈리아 박물관은 왕실의 역사와 권위를 볼 수 있는 박물관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것은 옛날 술탄들이 탔던 황금마차입니다. 엄청난 크기를 자랑하며 저 황금마차를 드는 인원이 60명이 넘어 보입니다. 황금마차를 보며 이슬람의 술탄의 권위를 또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하피지의 여동생을 위해 여동생이 좋아하는 아이돌 음원을 사기 위해 음반샵을 왔습니다. 이곳에는 많은 K-POP 음원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 중에 방탄소년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하피지 어머니를 위해서는 한국 화장품 브랜드의 수분크림을 샀습니다. 옆에 게임방이 있길래 사람이 많은 줄 알고 들어갔으나 점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게임을 한 판만 하고 하피지의 가족을 보러 갔습니다. 하피지의 가족은 현지인들이 많이 먹는 음식이라며 속두라는 음식을 대접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얼큰했고 맛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하피지의 집을 갔습니다. 집을 들어갔는데 TV에서 한국어 소리가 들려서 확인을 했습니다. 윤식당 화면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채널을 살펴보니 한국 채널과 K-POP 채널이 많이 있었습니다. 집은 매우 깔끔했고 종교적인 느낌도 받았습니다. 거실에 특이한 문양이 있길래 물어보니 카이브리카토라는 아랍 예술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하피지의 방을 들어갔습니다. 방에는 비싸 보이는 많은 전자기기와 사양이 높아 보이는 컴퓨터가 있었고 두 대의 기타들이 있었습니다. 방에 알라신이 벽 곳곳에 붙어져 있을 거란 편견과 달리 우리와 비슷한 20대 친구의 방이었습니다. 하피지의 방을 구경하고 간식을 먹었습니다. 깍두밭이라는 밥과 사띠라는 꼬지였습니다. 브루나이 사람들은 식사를 한 후에 자주 먹는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우비라는 커리로 만든 것과 포비아라는 감자로 만든 것을 먹었습니다. 맛은 있었지만 뭔가 제사 음식 같았습니다. 숙소로 다시 돌아갈 때
하피지의 어머님은 다 같이 사진을 찍자고 하였습니다. 저희에게 식사도 대접해 주시고 집까지 초대해 주신 하피지 어머님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브루나이의 마지막 밤입니다. 빨리 인사해라. 이때까지 고생했습니다. 한국에서 봐요. 다음 날 오후 4시에 귀국이었던 저희는 조금 더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아침에 현지인들만 안다는 첩진중이라는 맛집을 갔습니다. 빵을 주로 팔지만 식사류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식사를 한 후 기술박물관으로 갔습니다. 이곳은 기술박물관 정문입니다. 기술박물관에는 옛날 캄퐁아리의 생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수상박물관으로 갔습니다. 수상박물관에는 브루나이의 침략 역사와 중개무역의 중심지였던 브루나이의 옛날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여기는 샤리프 알리 술탄을 모시고 있는 묘지인 것 같습니다. 아직도 많은 무슬림들이 묘지를 관리하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역사 박물관에 갔습니다. 이곳에는 침략 역사, 무역, 선대 술탄들의 업적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후 우리는 공항을 도착했고 집을 갈게요. 깐퐁 아에르는 옛날에 육지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거주하는 장소였지만 지금은 생활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거주한다고 합니다. 현재는 브루나이의 비닉빈 부익부의 상징적인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슬람에 대한 편견입니다. 폐쇄적이고 알라만 외치는 줄 알았던 무슬림들은 각자 자기 직업과 취미가 다 달랐으며 항상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항상 기사로 무슬림은 나쁘다는 것을 접하고 인식한 저에게 반성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술탄의 권위입니다. 모스크 주위에는 모스크를 보는데 장애물이 될 만한 것이 없었고 건물조차 없었습니다. 또한 하산알 볼키아 모스크보다 모든 건물이 낮아야 한다는 법과 로얄 리갈리아 박물관에 있는 황금 마차를 보며 술탄의 권위를 실감했습니다. 이상 현지 조사 영상을 끝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